뭐 자기 나 붙이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붙이 못하는 거잖아. 꽁돌이 요새 냅다 누워버리는. 예전 여친이들아 내가 붙인지 패인지 좀 어떻게 와서 인증 좀 해줘라. 진짜 너무 억울하다. 자꾸 나보고 붙이 아니라고 하는데. 안녕. 오늘부터 그린이하고 저하고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린이를 픽업하러 와가지고 보름 동안 일용할 양식. 이거 안 당기겠는데? 우당탕탕 동거 첫날 잘 부탁해. 나도. 업무 중인 그린이. 일 안 하고 우크렐레 치고 있는 그린 씨. 어떻게 이 쳐줘야 돼요? 어. 땅, 땅, 땅. 네 번 해야 되겠다. 이거 4번 해봐. 미안. 바람이 부.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또 달린다. 우당탕탕 동거 1일차. 오늘 몰랐는데 저희 700일이라서. 아, 2일차? 응. 그린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. 열지 마세요. 싸이월드가 복구돼가지고 저는 기록하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. 근데 그린이가 아주 기록봇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웃지 마라. 머리로는 진작에 그만 좀 뜯어. 딱 하나만 읽으면 안 돼? 한 개만. 알았어. 아니 근데 너무 다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한 개만. 또 영어 썼어. 아니 그린이가 다 니덕분이야. 넌 항상 자꾸 장이 찢고 짖지 마세요. 아파요. 젖꼭지 떨어질 것 같아요. 아니 네가 썼잖아요. 내가 쓰라고 한 거 아닌데 왜 자꾸 하지 않았어요? 한 개만 읽을 수 있어요? 이거 할 거예요? 아니야. 아 그런 거 보여줘. 그거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운명을 받아들여. 이거 읽은 거야. 이제 못 읽어. 아! 웃지 마라. 안 돼. 사랑이 떠나갔니? 사랑이 떠나가네. 또다시 내 곁에서.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의 싸이월드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면 그 항말 감당하실 항마력이 있으시다면 꼭 오픈하셔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얼마 전에 지랑이가 야 클럽 가자 이래가지고 나 지금 자꾸 가슴이 뻘엉쳐. 아, 우리 같이 넷이 클럽 가자. 클럽을 가자고? 어. 이제 늙어서 안 받아줘. 레즈비언의 장점. 레즈비언은 40대가 되어도 돈만 있으면 클럽을 갈 수 있다고. 돈이 없어. 난 술만 먹으러 왔는데. 난 춤추러 가지 않아. 아니, 난 앉아 있고 싶어. 나 그럼 앉아 양주 가게 해줄 테니까 클럽 가자. 어때? 어, 알겠어. 그럼 갈 수 있지. 어. 콩떡이 친구들 모두 소집이다. 유후. 내 로망이었던 밤 산책을 나왔다. 와, 근데 되게 깜깜하다. 생각보다 불빛이 없네. 자기는 나랑 한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때?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야?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. 나쁜 점은? 펜트스워 기분. 그게 나빠? 사람들 다 돈 주고. 난 돈 받아도 안 갈 거야. 템플스테이 어떤 식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는데? 일어나서 차 마시고 간 안 되는 음식 먹고 저녁에 또 막 운동 나오고 또 저녁에 또 차 마시고 그런 게 별로야? 그런 건 아니야. 간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. 아, 음식에 간만 좀 더 해주면 나머지는 괜찮아? 응. 뭐 저녁에 막 운동 나오고 이런 거 다 괜찮아? 응. 내일부터 좀 짭조름한 맛이 나는 음식 위주로 해줄게. 나는 원래 맨날 혼자 나와서 걷고 이러다가 자기랑 같이 나오니까 그게 일단 좋고, 장점은 뭐 당연히 같이 있는 거가 다 좋고, 단점은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돼. 장점 아니에요? 단점. 그게 장점 아니냐고요? 아니 단점이야. 그러고 막 계속 시시분마다 막 꽁떡이 얼른 이제 일어나서 씻어야 돼, 꽁떡이 이제 출근 준비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안 하니까. 난 좀 더 게으름 피우다가 일어나고 싶은데.
근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. 근데 우리 우당탕탕 동거 생활이 아니고 그냥 우당탕탕 먹방 생활이야. 굿모닝. 비 오는 아침입니다. 아침 프렌치 토스트. 우리 거의 요즘에 계속 먹는 것만, 물론 늘 그렇긴 하지만, 아침, 점심, 저녁. 서울 당일치기 갔다가 집에 와서 씻고 지금 시간은 네, 12시가 되었습니다. 치킨을 시켰고요. 오늘의 와인은 때르뇨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합니다. 원래 당일치기 갔다가 뭐 저녁에 클럽을 가니 많이 했는데 와인이나 겨우 한 잔 마시고 바로 기절할 것 같고요. 아, 젊을 때 놀아야 돼. 체력이 나를 허락해 줄 때 노는 거지. 나중에, 나중은 없어. 그냥 무조건 다 그때 해야 돼. 불금! 불금! 아주 오늘 먹고 뻗을 수 있겠어요. 새벽 2시 반이 넘었고 클럽 갈 수 있다! 나 클럽 가서 24시간 할 수 있다! 나는 못해. 나는 이제 클럽 빠빠이야. 클럽 나 갈 수 있어. 잘 갔다 와. 아, 일단 모르겠고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아요. 정신 너무 좋아. 얼른 자요, 얼른 자자. 안녕. 동명동 나들이. 전 국민 다 솥밥 먹나 봐. 여기 가보자. 자기 먹고 싶은 거 골라. 탈퇴하고 있어. 즉흥적으로, 방금 전에 즉흥적으로 피자집 가서 망함. 그래서 내가 항상 아니 근데 나 방금 거야. 그 피자집에서 밥 먹으면서 장애가 맨날 막 찾아보고 고기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는구나. 난 그래도 맛있었거든. 나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원래 루꼴라 피자 안 좋아하는데 뭐 샀어? 오랜만에 찬이 이번에 새로 산 새옷. 원래 약간 좀 가슴이 있어요. 아이고 손이 가슴이 있어요. 얘기 안 했어요? 기분이다. 자기 먹고 싶은 거 시켜줄게. 생선구이 먹고 자기가 또 생선살도 다 바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발라준다더니. 아 내가 발랐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했잖아. 생선살 가시를 발라준다고 했는데 가시가 그대로 있으면 그게 발라진 거예요? 아 뭐야 뭐 가시가 이렇게 실력 같은데 그걸 뭐 실력이 이렇게 하니까 완전 이만큼씩 나와있던데. 어떡해. 자기 나랑 같이 지내면서 화가 많이 나는데. 릴렉스. 명상을 해야겠어.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좀 듣고. 당연히 진짜 나랑 같이 살면서 좀 아니야.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지고 화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? 아니야. 뭐 원래 화가 많았어? 아니. 근데 원래 화가 많았나 봐. 나 자기 목소리 그렇게 큰 자기가 거... 맨날 말을 해. 말을 자기 목소리 그렇게 큰 거 처음 들어봤어. 깜짝. 소리는 나만 지를 수 있는데. 그거 생각나. 뭐? 산책하다가 내가 저기 뭐 있나 보고 있는데 혼자 놀라서 깡충 뛰었잖아 자기가. 난 저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혼자 왜. 아니 갑자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. 센 척은 다 하고. 아니 그게 원래 무치의 매력 아니야? 센 척 하는 거? 아니? 아 제가 최근에 어떤 그걸 봤는데 자기 무치 아니야? 자꾸 그런 말 하지 마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편집할 거야. 왜? 아니 자기는 근데 왜 내가 자꾸 붙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? 자기 나 붙이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붙이 못하는 거잖아. 꼬덕이 요새 냅다 누워버리는. 나 냅다 누워버리는 게 아니라 눈치 보다가 붙잖아 이제. 우리 언젠가 아무튼 성적인 그런 19금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묶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. 나 진짜 너무 나 없는데? 자기가 잘 알고 가는 거지? 하나님 자기가 자꾸 안 받는다 그러고 받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좋아야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 거 아니에요? 가만히 안
나 열받아서 촬영 못 하겠으니까 카메라 찍고 와봐. 아시오 눈물 눈물 하려고 하냐. 이게 무슨 일이야? 형이 그럼 나가면서 좋았던 적이 없어? 아니 근데 근데 뭐예요?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아니 찾아보겠습니다. 엥? 오. 이것 때문에 샀지. 맞아. 끝. 이제 진짜 일할 시간이야. 네.